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7일 금요일 KBC 모닝 최상궁입니다. 어제 열린 한국 시리즈 2차전은 그야말로 짜릿한 승부였습니다. 기아는 양현종의 호투 속에 2차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원정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. 정경훈 기자입니다. 최종 스코어 1-0. 한국 시리즈 10번째 완봉승을 기록하는 양현종. 양현종의 호투로 어제의 패배를 서력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기아의 에이스 양현종이었습니다. 2차전을 꼭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진 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9회까지 무실점, 프로야구 역사상 한국 시리즈 10번째 완봉승을 거뒀습니다. 연일 홈런포를 때려내던 두산 타선을 4안타로 꽁꽁 묶고 삼진도 11개를 잡아냈습니다. 정말 마지막까지 젖먹던 힘으로 던졌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좀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운도 많이 딸랐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타선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습니다. 득점 기회에선 병살타가 터졌고 7회까지 매 이닝을 주자를 남겨놓은 채 끝냈습니다. 8회 말 김주찬의 재치있는 주루 플레이로 한 점을 낸 기아는 가까스로 2차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. 선수들도 좀 긴장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승리하게 돼서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3차전부터는 우리 선수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차전에선 졌지만 2차전을 잡으면서 기아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원정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. 기아와 두산은 내일부터 잠실에서 3연전을 치릅니다. 3차전 선발로 기아는 팩딘을, 두산은 보우덴을 예고했습니다. KBC 정병원입니다.